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신우입니다. 썸네일 보고 오셨죠 여러분? DN8이 이제는 2천만 원 이하인 차량도 나오는 시대입니다. 보통 시세를 보시면 뭐 깡통 차량을 제외하고는 시세를 보시면 2천 초? 아무리 못해도 2천 초반 그리고 중반 정도에 이렇게 형성을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197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왜 그렇게 싸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고차는 아니고요, 무사고인데 펜더 판금 한 개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키로수가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8,000km 정도도 한 신차급이에요. 근데 왜 싼지는 앞으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차량 금액이 2천만 원이 약간 안 되는 선이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사실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그랜저급으로 갈 수 있고요. 그랜저 IG급. 제가 전전 영상이나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2,220만 원짜리 그랜저 IG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차량은 이제 옵션도 옵션대로 있었고 키로수가 대신에 조금 더 있었지만은 이제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더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는 대신에 아반떼 정도로 차가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외관적으로 조금 있어 보이고 신형틱하고 키로수적으로 메리트를 원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중형 세단이죠. 소나타 DM8, DM8을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 차가 처음에 봤던 게 정확히 기억납니다.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차량 관련 박람회를 했었을 때 이 차량을 실제로 거기서 영접을 했었죠. 처음에 디자인을 보고 처음에 컨셉한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디자인이 급변하기도 했고 너무 이쁘게 나와서, 지금은 뭐 흔한 디자인이 되어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충격이었고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지금은 캐릭터 라인하고 어떤 것 하나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디자인이 나가서 판단이 되고요.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항상 초반에 기아 자동차에서 내놓는 디자인이 각광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현대에서 이렇게 내놓는 디자인이 항상 고평가가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K5 소나타 1세대 한번 디자인 찾아보고 오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YF 소나타가 조금 더 이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차량이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깡통입니다, 깡통.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지 않느냐. 있을 건 있는데, 이런 옵션이 있어? 이 차는 왜 이런 옵션이 없지?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차예요. 신기하죠? 예, 보시면은 충격을 금치 못하실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에어컨 지금 제가 어떻게 돌렸습니까? 손으로 돌렸죠. 프로토 에어컨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헐빈하죠. 텅텅 비었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빠졌고요. 정말 특이하게 전자파킹과 차선 이탈 방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행 보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스마트기가 또 빠졌어요. 오, 신기하네. 왜 이런 걸 안 넣고, 기본적인 옵션 안 넣고 이런 옵션 넣었지? 그리고 기어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이제 버튼식으로, 버튼식 기어가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차 파킹이 들어갔으니까 오토 홀드, 액티브 에코 모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차량이고요. 이 차량을 구매를 만약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후방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주차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는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은 아반떼보다 약간 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보 운전이시면은 아무래도 주차하기에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비가 꼭 있어야 된다. 사실은 요새는 휴대폰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로 많이, 저도 티맵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부담은 없으실 것 같고요. 나는 이 키가, 이 돌리는 키, 이 돌리는 감성이 아니다. 나는 이 감성이 아니다. 나는 무조건 스마트 키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한번 고려를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요 차는, 네, 스마트 키가 아니라는 점,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점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CM 하이패스 원래 여기 있어요. 하이패스 카드 꼽는 곳이 여기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속도로를 많이 다녀야 돼, 근데 나는 여기 하이패스 기계를 설치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BUT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 차량은 금액이 얼마다? 1970이다. 그리고 키로수가 여기 보시면은 8,000km 정도밖에 안 탔어요. 완전 신차급이죠. 그러면 뭐가 남아있다? 신차 AS 보증기간이 아주 빵빵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런 뭐 프로토 뭐 그 버튼 뭐 시동 걸리기만 하면 되지, 이런 거 상관없어. 나 하이패스 내가 기계 설치할게, 얼마 싼데, 시세보다 좀 많이 저렴하니까 그 돈을 세이브해가지고 내가 다른 데 쓰겠다, 다른 데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 난
하면 외적으로 더 중요해. 차가 성능이 뭐 엔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옵션이 조금 다른 건데 조금 빠졌을 뿐인데 안전장치 옵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차량을 픽하시면은 메리트가 있다는 점. 누군가에게는 메리트가 없는 차량이 누군가에게는 메리트가 있게끔 자격이 되는 게 바로 중고차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입금가는 1970에 한 점 한 번 더 못 박아드리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뒷좌석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뒷좌석 보시면 신차급 차량답게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요. 네. 트렁크, 또 요 버튼 누르시면은 열립니다. 트렁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깡통이지만 저렴한 소나타 DN8 차량을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내가 옵션은 조금 빠지더라도 조금 외형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량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싶어서 제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DN8로 삼행시까지. 아, 좋습니다. 아, 컴온. This is DN8. DN8 차량은 앤드류 가필드가 디자인을 한 차량입니다. 헐. 아, 빨리 사세요, 여러분. 앤드류 가필드 이런 처음 들어본 사람입니다.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그분 디자인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차량 오늘 소개시켜 드려봤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량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